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들어보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사선의 강원도 강릉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이 조혜진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소속 의원 110명 중에 102명이 투표를 했고요. 권성동 81표, 조혜진 21표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습니다. 예.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집권 1년차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예상대로 됐긴 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소 의외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이가 나 예상하셨습니까? 네, 이른바 친박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친윤 계열이라고 했을 때는 예전 기준으로 치면 일부 친박 또 일부 비박의 연합으로 형성된 셈인데 예. 그 표들이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도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런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등록을 실시를 했는데 이 명단에 오른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 듣고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 네, 심판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박지현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예.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했다면서 민주당을 패배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규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인물들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 당대표 송영길 의원을 지칭을 하는 것이겠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은 1가구 1주택 실천 당시에 서울이 아닌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재 충북지사 후보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던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후보의 공모였죠. 이 두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자들의 이재명 마케팅이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박지원 위원장이 했는데요. 예. 한편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이재명 고문의 작품이다라는 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코멘트부터 드릴까요? 진 작가님부터. 예, 어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데 한 가지 우리 저 김성애 소장께서는 원내대표 선거는 신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셨던 기억을 합니다. 이 기독교 방송인데 신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까지 말이죠.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상된 결과였다. 그렇죠. 그냥 예. 원래 그 동네가 좀 그런 동네거든요. 그냥 네. 힘이 있는 대로 쫙 쏠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항마인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본선이든 경선이든 그 다음간에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예. 분이 약간 뜬금없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김 소장님. 전 일단 8명이 기권을 그러니까 투표를 안 했잖아요. 이게 좀 눈에 굉장히 거슬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예. 중에 예. 티가 나거든요. 아, 누가 한 사람은 누구한테 했는지 티가 안 나는데 예. 안 한 사람들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서로 목숨을 걸고 하는 선거라서 기권하기 쉽지 않은데 누가 기권하셨는지 제가 지금 명단 없습니다만 좀 많다 싶은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데 좀 많다 싶은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권성동 의원이 강경하긴 하지만 어쨌건 좀 박홍근 원내대표랑 또 이런 협상의 자리에서는 확실히 주고 확실히 받을 스타일의 분이라서 원내 간의 이야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통공약추진위원회 만들자는 제안 드리고 있는데 협치의 상징으로 뭐 대단한 거 막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함께 냈던 공약을 모아서 그런 거를 소소하게 실천하는 것만 보여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 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부분은 뭐 청문회 이런 건 싸우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같이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뭐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이제부터 윤핵관의 틀을 벗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한번 지켜보죠. 자, 이어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굉장히 아주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당내 인사들이 제대로 반응을 하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 소장님은? 예, 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예, 당원입니다만 네. 예, 걱정돼서 이렇게 실명 공격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예. 뭐 저도 이런 톤으로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만 네.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신 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반성하고 비판할 것인지가 먼저 있어야 중도층들이 마음을 좀 풀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예.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와 관련돼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전 뭐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진 작가님. 유일하게 이제 방향은 옳았죠. 그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의 목소리가 그 먹힐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먹히기가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옛날에 한번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박근혜 달한 대선 후보가 그냥 전적으로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을 발휘했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또 반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대위원장 했을 때 예, 그렇게 예. 카리스마가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젊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내에서 힘을 실어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올바른 말이긴 한데 그냥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김수인 평론가? 네. 일단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추가 쏠리는 것이 박지원 위원장도 이제 당내 기반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합리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재명 후보가 권유를 강하게 해서 비대위원회 대시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눈여겨본 것은 예비 후보자들의 이재명 마케팅이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위원장 역시도 일종의 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렇게 또 비춰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꼭 예.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네요. 내일 좀 그만해. 차라리 그렇게 비춰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해 볼 텐데 제 못다한 꿈들을 유영하 후보가 대신 이뤄질 것을 믿는다. 자, 그 박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를 위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후보 지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5분 분량이고 유영하 TV 유튜브로 공개가 됐는데요. 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대외 메시지를 낸 것은 뭐 구속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희 곁에서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연대의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런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해서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 본인이 관심 있고 키우고 싶은 대구 인재는 유영하 변호사가 맞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 자택에 돌아갈 때도 낸 메시지가 그렇죠. 뭐 본인이 못다한 꿈들이 있다. 누군가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예. 유영하 변호사가 그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하는데 첫 방문지가 대구 경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윤 당선자의 그 지역 순회 일정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역 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을 찾고 청취를 해서 국정 과제에 강력한 어젠대로 제안하고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예. 첫 순회 지역인 곳이 대구 경북인데요. 예.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박 전 대통령 퇴원 당시에 이미 축하난을 보내고 회동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도 양측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 도착한 이후에 또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이 공식으로 방문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일단은 오늘 화제를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 파급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웃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일 것 같고 가장 당황한 분은 누굴지 예측해볼까요?
진 작가님부터. 뭐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그 상태를 좀 보죠. 일단은 당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면 탄핵.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대표. 당대표 선거 때 아예 그냥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건너야 된다라고 지지자를 설득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의 이제 후보로서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수에서는 이미 주류가 교체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부 이제 박정희 향수의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보수 내에서도 좀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강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했거든요. 그냥 후원회장이나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계속 덕담이나 해줄 줄 알았는데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지지를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굉장히 단지 자기에 대한 뭐랄까 자기를 돌보아준 데 대한 보훈의 차원을 좀 넘어서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김 소장님. 뭐 죄송한 표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신 못 차리신 거죠. 지금 사면된 것이 죄가 없어지거나 또는 잘못했던 게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뭐 대통령의 사면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괴롭고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아시는 분이 나와서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유영하 시장을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전문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나랑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반복하시는 것도 답답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전에 군포에서 김부겸 의원과 맞붙어서 뭐 세 번 지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이 수화처럼 비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 그리고 유영하 TV를 찾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 검색하면 뉴스만 나오지 본인 채널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뭐 별로 효과도 없었던 것 같고 전 대구 시민들이 냉정하게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론조사 결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예.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파리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 당황한 모습입니까? 김수민 평론가.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의 속마음은 예. 나는 당황 안 했어요. 당황 안 했어요. 네, 네. 오히려 좀 이게 그 정치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더 민감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박 출신이기도 하고 친박에 해당하는 유권자층을 먼저 결집시켜서 홍준표 의원에 대적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유영하 변호사의 등장으로 그 표밭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비박이라는 이미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에도 뭐 전통 보수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전통 보수층이 다 친박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박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귀환하는 것 같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 그런 시민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경선에는 여론조사가 포함이 돼 있고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시민도 참여를 하거든요. 예.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친박보다는 홍준표가 낫지라고 하는 그런 표심이 행사가 되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역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 그렇군요. 이런 차원에서는 아마 가장 당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사전에 미리 녹음으로 진행했는데 그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 10곳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하신 분들 면접했다고 하면서요. 그 어떤 네. 질문들 나왔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 경제가 많이 쇠락하고 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계략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통 질문으로 대구 지역에 이번 그 공천 신청자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서 좀 경선 결과 이후에 예. 모두 승복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천 위원들은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해서 좀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그 선거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다들 승복한다고 답은 하셨겠죠?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저희 경우에는 사실 지난 21대 총선 경우에도 네. 저는 당 지도부의 그 당 지도부인 정책위 의장이라는 이유로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고 그래서 서울 중랑 을구로 차출되어서
그곳에서 경선을 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런 저 이의 제기도 없었고, 예.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공천 결과에 깨끗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특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영하 변호사 지지를 선언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묵묵히 5년의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고 나의 눈과 귀를 가린 모함과 지시를 받았지만 이 묵묵히 비난을 감내했고 이걸 도와준 분이 유영하 변호사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했고 근데 이러한 이제 지지 선언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파리 선거로 변질됐다. 이준숙 예비 후보도 의리 때문에 지지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희 경우에는 그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자신을 그 뒷바라지한 데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느꼈고요. 예. 뭐 그에 대해서 다른 그 생각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또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다. 네. 그 의원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퇴원 당시에 삼성 서울병원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의원님 출마에 대해서도 혹시 박 전 대통령께서 별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 이제 저희 나머지 그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보좌했던 분들 또는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어떤 의원님이 출마하셨다 정도는 그냥 들으셨을 가능성 정도만 있겠군요.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이고 아직까지 뭐 만나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저에게 그 함께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유영하 변호사에게 대통령을 만나 뵐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것이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하면서 저도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 유영하 변호사를 거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글쎄 뭐 다른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이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떤 대구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밝히시면 현재의 차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홍준표 후보님의 지지율이 꽤 높으신데요. 예. 그것은 아마 이제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홍준표 후보님의 그 지명도가 높고. 그렇죠. 대선 후보를 두 번이나 지내신 그런 분의 이름값이 높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 지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홍준표 후보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지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거 국면에서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릴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후보를 제대로 알면 대구 지역 유권자들이 지지를 안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인가요? 주로 홍준표 후보님과 일을 같이 해본 분들은 전부 뒤돌아서고 홍준표 후보님이 대구시장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지금 홍준표 후보님을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자, 당내 현안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몰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친윤석열 체제가 당내에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소수 여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무슨 표대결을 해서 여당 그 표는 단결하고 야당에서 이탈표 선호표가 나오면 가결될 정도의 근사한 여야 대결 구도가 아니라 뭐 압도적인 다수의 야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청와대와 상당한 호흡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러한 것은 적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여당 지도부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임을 의원들도 모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떤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예,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그 전국 지역 순회를 하시는데 첫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대구 경북 가시면 이제 그 당선자가 그 박 전 대통령 직접 찾아가서 그 취임식 초청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관심사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당선인이 직접 그 박 전 대통령을 만나시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미 일정이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것이 성사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국정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자그마한 어떤 그 불안 요인도 제거하는 것이 맞고 또 전 국민이 화합하는 그 국면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것을 국정 동력으로 삼아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식 참여도 좀 요청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역사와의 그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저는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오늘 면접하느라 고생하셨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면접까지 마친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아는 사람 치지를 않을 것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질문했던 문제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신지 만날까요? 김성희 소장님? 전 첫 방문지가 대구 경북인 것부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협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런데 여당 지도부나 여당 의원들하고 지금 전혀 접촉이 없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이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과만 뭐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 행사마저도 본인의 근거지 혹은 국민의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부터 가는 모습은 뭔가 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진영의 리더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좀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 사면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아마 취임식에 초대하는 형태로 만나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작가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내려가서 또 안 만나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안 만나고 오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 해석을 낳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거고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주제는 역시 취임식에 참석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보수층들이 약간 이제 분열이 있는데 그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아직 비록 소수지만 지지자들이 남아 있고 하지만 꼭 지지자는 아니더라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꽤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을 봉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국회 법사위 사보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공언을 하고 있는데. 전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법제사법위에 있었다가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겼고요. 예. 그리고 기재위에 있었던 민주당 출신이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습니다. 예. 이것이 민감하게 정가에 회자되는 이유는 법사위가 현재 총 18명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6석, 무소속 1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보통 이제 소수파 입장에서 안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싶을 때 흔히 쓰는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안건 조정 소위입니다. 예. 안건 조정 소위에서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한 90일 정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원래 이제 여당 3명, 야당 3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3이라서 함부로 가결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양향자 의원이 이 법사위로 오게 되면서 야당 3명 중에 1명 비교섭 단체로 할애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표결을 해서 민주당 의원 3명하고 양향자 의원이
같이 찬성 표결하게 되면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안건에 올라 있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3대3 여야 구도였는데 4대2 구도로 사실상 만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 걸 쉽게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런 비판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항의했죠. 네,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항의 방문을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획책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법사위 사보임 문제를 민주당 의도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의장이 동조한다면 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네, 대검 입장문이 일단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예.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원래 네.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긴급사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검의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고검장 회의 앞서서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검수완박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 2부장 등이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아울러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결단을 촉구를 했고 김오수 총장도 구성원들의 문제인식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요. 30초씩 두 분 논평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뭐 조국 지키기 이런 거 하다 결국 정권까지 반납을 했는데 거꾸로 된 처방이 나온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뭐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더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실제로 예.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블랙리스트까지 돌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권 교체 후에 검찰 수사가 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마무리.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사적이에요. 김 수장님. 예, 검찰개혁 얘기는 제가 짧게 할 테니까 먼저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30초 남았어요. 아니요. 30초 딱 보장됐어요. 예, 그 이제 이 검찰 수사와 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디테일한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하고 지금 또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